자, 40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40번. 요약문이죠. 요새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약문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With regard to, 무엇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엇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과학이라는 것은요, by its nature, 앞에서 나왔네요. 어디서 나왔더라? 그 문학 작품 할때 우리 나왔죠. 원래 과학은요, 본성에 따르면 원래 does not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public demand를 하지 않습니다. certainty를 요구하는 demand 대중들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무엇에 뭐 하지 않는다. 자, 뭘까? 자, 그리고 이것은 이끄는데요. 미디어로 하여금 덜 뿅뿅한 답을 원한대요. 모르겠다, 그죠? 내용 읽어볼게요. There is often a lot of uncertainty. 아, uncertainty 나오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대요. 어디에? In the realm of science. 과학 영역에 불확실성이 많대. 그리고 이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find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래요. 자,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과학이란 어떤 애다? 불편한 애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불확실성이 있는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they don't want, 그리고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informed guesses, 제공된 추측. 추측조차 하기 싫은 거야. 자, 추측은 뭘 의미하겠니? uncertainty를 얘기하겠죠. 과학이란 영역에서 uncertainty. 자, 그리고 그들은요, 뭘 원하냐면, 사람들은요, 대중을 뭘 원해? certainty를 원해요. 자, 그럼 불확실성하고 반대되는 표현, 우리 또 푸른 색깔로 가보도록 할게요.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죠, 사람들은. 사람들은 확실성을 원합니다. That make their lives easier. 그들의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그리고 과학은요, 종종, 그런데, 과학은 살펴볼게요. 종종, unequipped to meet these demands. 자, 여기서 말하는 these demands는 뭐가 되겠어? 이러한 요구. 즉, 무엇을 원해야 사람들은 certainty를 원한다고 했죠. 이러한 확실성에 대한 요구야. 그게, 있어 없어 과학이라는 것은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certainty 없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특별히 사람의 몸은 한번 비교하고 있네요. 사람의 몸은요, 굉장히 놀랄 만큼 복잡해요. 그리고 몇몇 과학적 정답은요, never be provided. 결코 제공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black or white term. 자, black or white term. 무슨 색깔로 할까요? 확실성에 대한 예시인 거잖아. 지금 그럼 같은 말 진짜 많이 반복했다. 그럼 답 한번 찾으러 가볼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과학이라는 것은요, 확실성을 원한다. 그죠? 그는 말 나와야 되지. 과학은 does not 원치 않습니다. 대중들의 요구를, 확실성을 원한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네. 아까 그 단어 그대로 나왔잖아요. 밑이라는 단어 들어와야지. 그죠? 밑 찾아봐, 밑. 보기에, 어머나, 밑이 없네. 미시랑 가장 근접한 거 뭐야? Satisfy잖아요. 만족하다. 둘 중에 고르면 돼요. 뒤에도 볼게요. 미디어. 근데 아직 미디어가 안 나왔어. 그럼 본문 다시 올라가자. 자, 이것은요. All this.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미디어 나오네요. Thank you. 자, 미디어는요. tends to oversimplify. 아, 심지어 뭐 한다?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과하게 oversimplify.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과학적 연구 자료를. 단순화시킨다. 답 찾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미디어는요, 덜 뿅뿅한 답을 줍니다. 대중들에게. 자, 되게 oversimplify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simple answer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거 앞에서 simple이란 말이 나와야 돼. 미디어는요, 대중들에게 단순한 답을 줍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less가 있잖아. 덜 단순한, 덜 복잡한. 어떤 게 simple이란 뜻이니? 이거죠, 이거. 답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네요. 다른 거는 대기 없어요. 자, less complicated가 심플이니까 심플 answer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미디어들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미디어는요, oversimplify. oversimplify는 무슨 색깔로 칠해야겠니? 그렇죠, black and white죠. when 뭐할때뭐 하면서 when presenting it to the public. 아, 대중들한테 이런 대답을 제공할 때 굉장히 과학을 단순화시켜버린대요. 자, 미디어에서 바라본 그 관점을 살펴볼게요.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냥 giving people what they want. 사람들이 원하는 거 줬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무엇과 반하여? As opposed to offering. 다음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랑 반대로 뭘 제공하냐면, more accurate. 더 정확하고, 하지만 복잡한 정보. 그런데 이 정보 자체는요, very few people, 극소수의 사람. 그러니까 거의 아닌 거죠. 극소수의 사람만이 읽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반대로 미디어는요, 심플한 것만 준다. 그들이 원하는 거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 perfect example of this. 이것의 굉장한 예시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시는 바로 뭐냐면, 완벽한 예시는요, 이거예요. How people want definitive answers. 정확한 정답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대답은 어떤 거? 음식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이런,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대한 이런 얘긴데, 생각해봐. 그래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그냥 음식, 과학적 관점에서 그냥 음식, 푸드를 연구한다고 쳐봐. 그게 좋은 거, 나쁜 거 자체가 있을까요? 글쎄요. 찾기 힘들겠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there are no good or bad food. Good and bad food. 좋고 나쁜 음식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없어요. 단지 어떤 이유가 있냐면, food quality, 음식의 질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이게 반드시 좋고, 이게 반드시 나쁘고, 이게 아니라, exist on a continuum. 연속체선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속체 안에 이렇게 분류를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뭐 조금 더 이게 낫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떨어지고, 뭐의 관점으로? 우리 건강의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그렇다는 거지.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연속체상에 이 음식 질이 존재한다. 이 의미는 몇몇 음식들은요, 좀더 낫다는 거야. 다른 것보다. 언제? When it comes to 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냐면, general health, 일반적인 건강이나 well-being을 따져서 생각하자면, 그냥 좀더 나은 음식이 있다는 거다. 그 정도죠. 자, 그래서 이거 줄여서 보시면요. 과학 영역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한다? certainty를 원한다. 그래서 뭐가? 미디어가 제공을 하는데, 미디어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한다? oversimplify 한다. oversimplify 한다. 무엇을? 과학을. 됐습니까? 네, 전체적인 내용 끝났습니다.